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님. 자, 오늘 웹툰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접근하실까요? 네, 웹툰이 오늘 좀 하락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컨텐츠 관련된 종목도 하락하는데 좀 요 종목이 좀 분위기를 좀 약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이 단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미스터블루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그동안 상승폭도 적었고 그리고 또 이제 게임 매출 비중 보면은 게임 쪽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 홀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서 다른 종목군들을 윗골이 달았는데 그래서 내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DNC 미디어가 어제 장중 신고가를 찍었는데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어제가 좀 단기적으로는 쌍봉을 찍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21선은 지켜줘야 되겠죠. 네, 기술적으로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국내 웹툰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정부도 이제 도와주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2027년까지 이제 뭐 4조 원 규모로 산업을 키우겠다. 뭐 창작자의 뭐 저작권도 보호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네이버 웹툰이 이제 올해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9조 원 이상의 가치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하락이 좀 하고 있지만 그동안 좀 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게 웹툰이 AI랑 결합돼서 활용이 되면 성장성이 보다 커질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상반기까지 K-콘텐츠의 뭐 수출이나 그런 지표가 나왔는데 성장률이 가장 큰 쪽이 지금 웹툰이거든요. 그래서 AI랑 결합했을 때 중기적으로 어떻게 좀 성장을 그려나가는지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하고 있어서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웹툰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손여루 팀장님. 자 손여루 팀장께서도 웹툰 준비하셨고 게임주까지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님께서 잘 말씀해주셨고 저는 종목이랑 이 섹터별 매매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는 어제는 웹툰이랑 게임을 포함을 시켰고 이제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를 보고서 컨텐츠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님께서 오징어 게임 2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오징어 게임 2가 정말 선전을 해서 실적까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과거 설례를 보면은 오징어 게임 때도 그렇고 우영어 때도 그렇고 정말 흥행해서 막 외국에서 많이 팔린 다고 해서 넷플릭스만 배불리는 부분이지 뭐 덱스터나 이런 CFX, 뭐 VFX 기업까지는 뭐 수주가 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실적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수급이 돌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수급이 도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데레고이나 CJ E&M처럼 좀 무거운 종목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가벼운 종목들은 뭐 메타버스나 AI나 어떤 뭐 웹툰 이렇게 좀 분류가 되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게임이랑 컨텐츠는 어떤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충분히 어떤 기대감에 실적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선반영되었고 기술적 위치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웹툰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미 수급은 좀 들어온 모습이고 정부 정책 발언까지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콘텐츠랑 게임주를 매매 관점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못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실적이 나오는 웹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종목은 이 세 가지 섹터를 동시에 아우르는 종목이 아닐까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웹툰 관련주 외국인의 수급과 정부 정책이 지금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관심주 알아볼 텐데요. 시간 강해서 좀 짧게 듣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회사님. 네, 기업은 NHN KCP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한 1%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제 산업 쪽이 그런데 최근에 CJ 대한통운이 한 3조 원까지도 상승했었고요. 그리고 다이소가 알고 계시나요? 12월 중순부터 전국 1일 배송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긴장감을 느끼나 보죠? 어디서? 네, 중국 이커머스의 성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또 유튜브에서는 작년부터 이렇게 그 쇼핑 사업을 굉장히 또 확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제 산업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올해 NHN KCP 같은 경우에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의 가맹점이 언제 개시를 하냐 이 여부가 좀 굉장히 또 트리거가 될 수 있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에 좀 팔로우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수급이 좋습니다. 어제까지 연기금이 14일째 연속 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11월 초부터는 기관이 한 5%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는 12,300원 전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도 가격은 1차로 16,000원, 손절 가격은 11,000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좀 NHN, KCP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손 팀장님. 네, 제가 소개해드릴 좀 고스트 스튜디오이고요. 굵은 맥점은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업은 게임, 예전 사명 미투젠이었습니다. 그럼 게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드라마 영화 제작이랑 연인 매니지먼트까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컨텐츠, 게임 모든 모멘텀을 다 갖고 있는 종목이 고스트 스튜디오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연간 실적 매출과 영업이 이런 것들이 뭐 증가를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나라님, 김성호님, 김옥빈님 우리 시청자분들 아실만한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이너들이 이 소속에 되어 있고요. 카카오 웹툰 하얀 스캔들 드라마 제작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 웹툰 관련 모멘텀도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마 웹툰으로 올해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재 꾸미기 요소가 결합된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인 쿠킹 투어를 출시하는데 대부분의 연구개발 인력들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게임 관련 종목들이 중국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업종 대비 저평가면을 또 갖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조용하게 저가 매수하고 있는 부분들 보여주고 있으니까 13,400원 이하로 접근하신 다음에 손절가 12,500원 잡고 1차 목표가 15,000원 잡고서 수익 관점으로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고스트 스튜디오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